재건축 예정이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가구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폭발 소리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잘 지내셨나요? 당신 인생을 되찾아줄 분이 보내셨습니다. 당신... 내가 진짜 죽은 줄 알아요? 삶을 다시 돌려준다면... 모던하게요! 모던하게요! 어, 제발... 여보세요? 엄마, 별일 없어? 너는 괜찮아? 그냥 직무 정지야. 걱정하지 마. 그리고 엄마, 내가 앞으로 저녁 뭐 먹은 조건 고등어야. 농담 아니야. 안 그럼 큰일 생겨? 오늘 저녁 뭐 먹었어? 고등어. 됐어? 또 전화할게. 끊어. 분명 알아보는 눈빛이었는데 대체 왜 니네 둘만 그걸 가지고. 나도 처음 겪는 고통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건데. 그거 내가 가져. 그 식적. 사람을 이런 곳으로 불렀으면 먼저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황후도 물 건너가 꾸미직도 정치고 높은 곳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겠다. 그래서 높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가보려고요? 금친왕 전하권 그 우산인 듯이. 그럼 이공권 뭐예요? 내가 뺏어보려고. 좋지 않나요? 더 좋은 방법도 있지. 이것까지 네가 갖는. 그럼 나랑 뭐 하자는. 내가 너에게 바랬던 건 간단했다거나 대한제국을 갖거나. 넌 둘 다 놓쳐가 살 길은 나쁜다. 이곳 어미의 주도미사에 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라. 그 자리에서 제국과 민국. 어디 갔어? 이건 뭐야? 두 세상이 이대로 흘러갈까? 내 놈들의 두려움이 그런 거라면 조카님과 구총리에게. 박지영 씨로 추적을 더하고 있습니다. 시험을 저렇게. 엄마? 엄마 오늘 뭐 먹었어? 저녁? 엄마 빨리 대답해. 저녁 뭐 먹었어?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?